최근 경기도가 감염 예방 수칙을 어긴 교회들의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지요. 다시 주말을 앞둔 오늘 대통령도 나서서 현장 예배 자제를 당부했는데 한 기도원에선 매일 모여서 예배를 하고 목사가 모인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기도원, 설교에 나선 목사가 마스크 얘기를 꺼냅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네. 근데 마스크 써야 돼. 마스크 벗어야지. 현장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내일 무슨 요일이야? 주일날. 내일 예배 안 드리는 교회 가지 마요. 목사가 또라이. 믿음도 신앙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당시 예배엔 100명이 넘는 교인이 참석했습니다. 사람 지적해가지고 아직까지 마스크 쓰고 있다고 막 뭐라고 하시고 분위기가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는 거죠. 이 설교에 대한 비판이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나오자 해당 기도원은 교인들에게 자리를 띄어앉고 마스크를 쓰라고 공지하는 등 방역당국 지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 7일 하루 4차례 진행하는 현장 예배는 줄이거나 온라인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면 자영업자가 만약에 문 폐쇄해달라고 그러게 되면 문 닫으라는 건 똑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경기도는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기도원이 빠져 있었다며 기도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